야쿠르트 카트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 사로잡더니 건강한 유산균으로 장까지 사로잡은 요구르트.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요구르트들이 담겨오는 전동 카트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카트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은 필요할까요? 최고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카트의 이름은 코코입니다. 코코란 차갑고 시원하다는 의미의 콜드와 쿨을 합쳐 만든 이름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자체 냉장 기능이 있어서 220리터나 되는 보관함에 요구르트들을 시원하게 담을 수 있다고 하고요.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새벽이나 밤을 대비해 전조등도 달려 있습니다. 또 뜨거운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도 숨겨둔 센스까지. 이런 기능들을 인정받아 코코는 2018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능을 모두 갖춘 코코, 얼마쯤 될까요? 코코의 가격은 약 80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코코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코코는 최고 시속 8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남성이 천천히 뛰는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는 아니죠.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에 비해서는 약 2배 정도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은 만족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8%의 프레시 매니저들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고요. 또 22.5%는 체력 소모가 크게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코코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코코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기 때문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는 인도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코의 최고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뛰는 것과 비슷한데요. 다른 차에 비해 한참 느린 코코가 차도에 나온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도 답답하고 프레시 매니저들도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렇다고 인도에서 운전하는 게 안전하지만도 않습니다. 출근 시간처럼 거리가 붐빌 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코코가 시속 8km로 인도를 질주하다 보면 자칫 사고도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는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